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5년 만에 국감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전임 도지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와 강원연구원의 정치 편향성 등을 놓고 질타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5년 만에 현지에서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 여당 의원들은 최문순 전 강원도정에서 이뤄졌던 알펜시아 헐값 매각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 좀 더 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차원에서 감사를 안 했다.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임 지방정부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환불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되고도 좌초된 드론택시 시제기 사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과학기술심의도 받지 않은 이런 정말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검증 기회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추가 후속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한 저는 범죄 행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계획입니다. 야당에서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초빙된 강사들의 정치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승만 학당 원장에게 강원도가 배워야 할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강원연구원이 수행한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용역 비용이 과다하고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두 달이 지난 후에야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기간 자체가 이렇게 본 목적하고 어긋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는 김 지사의 산불 대책 기간 중 골프 연습 논란과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시 강화 등에 대한 지적과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